뒤쪽에 임채빈 선수가 오늘은 마크 트윕입니다. 1번에 임채빈이 나옵니다. 이제는 특성급 경주입니다. 광명 특성급 경주 제13경주가 시작됐습니다. 4번의 황승호 선수가 대열을 이끌어가고 이어서 3번의 김민배 선수와 슈퍼특선 1번 임채빈 선수, 이제 7명의 선수들 초반 출발 완료했습니다. 4번 황승호 선수 바깥쪽으로 3번의 김민배 선수가 올라오고 뒤쪽에 1번의 임채빈 선수 바깥쪽 6번의 김관희 선수까지 외선탑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채빈 선수가 다시 한번 더 움직임을 보입니다. 뒤쪽에는 4번의 황승호 선수, 마크 추입의 강한 모습 보이는 4번의 황승호 선수가 이제 임채빈 선수 뒤쪽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타종이 울리면서 선수들의 페달링이 점점 빨라집니다. 3번의 김민배 선수가 여전히 앞서고 있는 가운데 3번의 김민배가 그대로 긴 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때 김관희 선수의 젖히기! 6번 김관희 따라가는 건 1번의 임채빈! 이어서 4번 황승우와 5번 안창진까지 6번 뒤쪽에 임채빈 선수가 오늘은 마크 트윕입니다. 1번에 임채빈이 나옵니다. 1번과 4번! 1번, 4번! 광명 특성급 제14경주입니다. 광명 특성급 제14경주 시작했습니다. 4번에 강성욱 선수가 책임선두입니다. 슈퍼특선 1번 임채빈 선수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4번 강성욱 선수 앞쪽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긴거리 승부 비율이 높았지만 어제 경주에서는 또 추입으로 승리를 가져간 임채빈 선수가 되겠습니다. 임채빈 선수가 6번을 앞에 두고 6번 뒷자리에는 5번의 류재민 선수, 이러면서 5번, 1번 수성 선수들이 나란히 경주를 펼칩니다. 이제 타종선을 통과했습니다. 2번의 김용규 선수가 속도를 내고 따라가는 건 5번의 류재민, 그리고 임채빈 선수까지 안쪽에는 6번의 이성민 선수입니다. 2번의 김용규 선수가 그대로 속도 살려 나갑니다. 2번 뒤쪽에는 5번의 류재민, 그리고 1번 임채빈입니다. 2번 뒤쪽에 5번의 류재민 선수가 젖히기를 시도, 1번의 임채빈 선수가 따라가고 이어서 7번의 최대선과 3번 성낙송까지 5번 바깥쪽으로 1번의 임채빈이 나옵니다. 1번 임채빈 따라가는 7번, 1번 뒤쪽으로 7번과 5번 3번의 접전입니다. 광명 37회차 특성급 결승경주가 시작되겠습니다. 초반부터 앞쪽으로 올라오는 선수들이 보입니다. 2번의 김건희 선수가 4번 김민배 선수와 뒤쪽의 위치, 그리고 7번의 황인혁 선수까지 올라오면서 이제 세종 선수들이 나란히 경주를 펼쳐갑니다. 일단은 앞쪽에는 여전히 4번의 김민배와 2번의 김관희 선수, 7번의 황인혁 선수는 임채빈 선수 뒷자리를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줄서기가 어느 정도 형성됩니다. 4번의 김민배 선수가 여전히 선두, 뒤쪽 2번 김관희, 그리고 슈퍼특선 1번 임채빈, 4번의 김민배 선수가 긴 거리 때립니다. 이어서 2번의 김관희 선수가 그 뒤쪽, 뒤에는 1번의 임채빈, 이어서 7번의 황인혁 선수입니다. 4번, 2번, 1번, 7번, 3번, 5번, 6번입니다. 4번 김민배와 2번 김관희, 4번과 2번, 이제 2번의 김관희가 젖히고 뒤쪽에 1번의 임채빈이 따라갑니다. 이어서 7번의 황인혁까지 2번, 1번, 7번, 1번의 임채빈이 이제 앞으로 나오기 시작. 뒤쪽에 7번입니다. 1번 뒤쪽에 7번, 1번과 7번, 1번, 7번, 3번입니다.